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크게 세 가지 여쭤보고 세 개의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정은경 청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30세 미만의 그 물량을 60에서 64세에 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접종분을 다른 대상에게 접종을 하는 것.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접종 속도를 높이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5세 이상을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차상위 위험군이 이제 60세부터 64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40세나 45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는 백신 물량을 차상위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60세부터 64세를 먼저 접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에 더해서 차상위 위험군을 보호함으로써 접종에 있어서의 보호군을 더 넓혀간다. 이런 개념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치면 700만 회분인데 이 백신을 5, 6월 중에 도입을 해서 60에서 64세에게 배정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동안 이제 지표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 뭐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고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요양병원의 뭐랄까요. 환자 발생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위험군 그리고 차상위 고위험군이 좀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예.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지금 확진자 발생 그러니까 500대 중반에서 많게는 700대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3차 유행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중증 환자, 오늘은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1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은 위중증 환자도 비율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위중증 환자가 하루 확진자에 적을 때는 5%, 많을 때는 10%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요즘에 나오는 발생 양상을 보면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더불어서 사망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1차적으로는 이분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에도 백신 접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분들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나 위중증 확진자의 나타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단검사와 백신이 세트로 이렇게 엮어지게 되면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 효과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분들도 있죠. 그러는데 이 두 분들에게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2주 후부터 보통 이제 1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75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초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과연 보호 효과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모두 100%의 보호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75세 이상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점에서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 그 어떤 것이든지 맞게 될 경우에는 백신 효력을 나타내는 시점부터는 확실히 굉장히 강력한 보호효과를 낸다. 그래서 감염 사례도 없고 중증 사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100%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고령자분들께서는 화이자 백신이냐 아니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냐에 상관없이 일단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의 물량을 60에서 64세에 배정한 그 결정이 굉장히 잘된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돼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백신 접종용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돼서 주사기 70만 개가 수거가 됐습니다. 주사기 오염으로 인해서 백신 효과가 혹시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 하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사기도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거의 의약품에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의약품만큼은 아니지만은 의약품에 거의 준해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전량 수거해서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단 생기면 안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이 물질이 들어간 것이 만일에 백신 접종할 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떨 건가?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이물질이 백신 효과에 영향을 줄 건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이 자체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하면서 이 이물질이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선 이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사기의 직경이 워낙 가늘고 이 물질이 그 주사기를 통과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 더 짚어보면 백신 접종을 한 간호조무사가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하던데 백신과의 연관성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선은 하나 이 40대 이제 여성분인데요. 기저질환도 없고 굉장히 건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고 이것이 나아지지 않아서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1차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중환자실에 계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보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봐서 일단 어느 정도는 회복 단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우선 이것이 백신과 관계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내인 경우에 지금 이분이 앓고 계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백신과 관계없이 매년 평균 100만 명당 0.3명 정도로 자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당 0.3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151만 명 가까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자연 발생 비율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했던 외국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너무도 사례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 보건당국 예컨대 유럽식약청 같은 데서도 이게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안 생기는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생긴 건 맞지만 백신에 의해서 촉발된 건지 아니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지 이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백신에 의해서 생겼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아주 특이한 체질. 그러니까 백신에 반응하는데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이 어떤 특별한 분들이 이 백신에 반응을 해서 생길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당 뭐 0.1명에서 0.3명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모르고 관계 당국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아무튼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비율이 너무 낮고
자연 발생의 비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일부 언론들이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걱정할 것은 아니고 예. 방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빨리 병원을 예.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생명에 관계없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언론들도 공포를 부추기기보다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홍남기 총리 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방역 대책, 백신 대책을 이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총리 대행이 백신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 물밑에서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1월 집단 면역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물량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물 밑에서 작업이 일어나거나 계약 단계에 있는 것은 언제나 계약은 비밀 준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총리 대행께서도 물 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지만 특정 백신을 언급하거나 특정 어떤 기업을 언급할 수는 없어서 말씀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 홍 부총리께서 홍 대행께서 좀 더 국민들에게 확실한 일정 또는 어떤 백신 수급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로 이 백신이 도입이 되어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월 말까지 우리 정부가 정해놓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요즘에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보면은 이 책임을 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께서 정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직을 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6년이 걸린다라는 것은 잘못된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뭐 백신 확보가 되면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일이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백신과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럽의약품청에서 얀센 백신에 대한 평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얀센 백신과 혈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 뼈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2기 위험보다 더 크다. 예. 일단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혈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100만 명 접종했을 때 한 명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혈전은 한 명, 100만 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데 잘 처리할 경우에는 이 한 명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백신이 접종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뭐 10명에서 수십 명 단위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럽의약청에서도 2기 위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는 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부가 조항으로 예를 들면 특정 연령군 아니면은 특정 성별에 대한 얘기를 권고 형태로 그래서 각 국가가 그 권고에 따라서 국가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의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얀센은 허가가 되어서 유럽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면서 각 국가의 형편에 맞게 사용되는 그런 아마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고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문구가 추가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접종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혈전이 생길 때에는 이런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혈전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러니까 각 국가가 예를 들면 혈전이 접종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생길 수 있고 증상은 어떤 거기 때문에 의료진들이나 접종을 받은 대상자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라.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권고 내지 경고 이런 식으로 아마 예. 이 백신에 붙으면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도록 아마 가감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이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그중에서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예, 인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도가 하루에 26만 명이 발생한 최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도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뉴델리에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거의 뭐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산소호흡기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 병상이 약 100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인도 당국이 지금 수도권에 아마 조만간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우리가 짚어볼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예. 하나가 백신 접종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인도에서 종교 행사를 맞으면서 대규모 종교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 종교 집회가 열리면서 두 가지 주목할 볼 게 있는데요. 하나는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했다는 것과 두 번째 거리 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최근에 이런 상황이 발발했다는 것. 두 번째는 확진자가 많고 방역수칙이나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태니까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도 꽤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각국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얘기는 되지만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말 위험한가 하는 것은 보고서 형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도 정부가 지금의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일단 변이 바이러스 측에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측면은 있는데 아무튼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중한 국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백신, 두 번째가 종교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본은 인도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점 우리도 만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인도 같은 경우는 백신 공장도 있고 또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지금 인도 이외의 국가들이 인도가 생산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인도에서 공장을 돌리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에서 생산된 백신을 먼저 자국에서 쓸 거니까 인도 바깥쪽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는 백신 생산 공장도 있고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 하나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공장을 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확진자가 많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확진 발생으로 따질 경우에는 인도가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백신이 너무도 많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점 때문에 생산된 백신이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인도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통제하는 수준을 벗어난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본 상황 좀 체크해보죠.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가 정부에 긴급 상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일본이 요즘에 매일 확진자 수가 약 4천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부터 매일 하루에 천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거죠. 오사카만 그런 게 아니라 도쿄도 지금 매일 확진자 수가 거의 뭐 천 명 부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긴급사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고요. 이미 도쿄도 조만간 긴급사태를 발령할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 소위 말해서 내일 모레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스가 총리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긴급히 화이자의 백신을 요청을 했는데 일본인 경우에는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이 0.9%, 우리보다도 덜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 계약한 물량의 화이자 백신도 아직 받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경우에는 백신 수급도 잘 안 되죠. 확진자 수 너무 많죠. 그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이런 일 처리들이 우리와는 달리 전산화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백신 접종의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19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서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인도와 일본 사례와는 달리 분위기가 완전 반전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접종 1위국인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등교 수업도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우선 뭐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우선 하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외에서는 아무라도 마스크를 해도 되고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내에서도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성 있는 그런 이제 모임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예전에는 다 비대면 수업이었는데 전부 대면 수업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전 국민 대비 지금 접종률이 거의 65%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보고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백신 접종을 과단성 있고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백신 접종 전에 이미 상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미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상태 또는 뭐 사망한 상태 그렇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백신 접종을 거의 65%를 정도 했으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나으셨던 국민들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제 생각으로는 거의 적어도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거의 70%를 넘어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상황처럼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혹시 부스터 백신, 그러니까 3차 백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국민 수만큼 이스라엘 국민 수 총수가 약 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900만 명 정도 되는 내년도에 맞을 백신을 1차적으로는 화이자, 2차적으로는 모더나와는 지금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고 화이자와는 상당한 물량을 이미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백신까지도 이스라엘은 거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와 이스라엘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 네트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와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백신 접종을 과단성 있고 속도감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까지 대비해서 백신 추가 계약을 마쳤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과 중국은 새로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영국의 주요 백신이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이것을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생백신, 살아있는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백신 중에도 일부 백신은 생백신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생백신인데 지금 우리가 팔뚝에 주사 형태로 놓지 않습니까? 이 팔뚝에 주사 형태로 놓는 것은 백신 효과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또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병원체를 접촉하는 방식이 주사를 맞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병원체는 언제나 우리가 피부라든지 또는 폐와 같은 점막을 통해서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도 자연계상에서 우리가
이런 병원체들을 접촉하는 방식 형태로 백신 접종이 되면은 백신 접종에 있어서의 품질 또 백신 접종하고 난 이후에 지속기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효력 또 백신으로서 효과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방한 거냐 하면 병원체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체를 모방했으니까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방식처럼 들어오게 되면 효과가 더 뛰어나면서 품질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중국의 일부 백신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나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먹거나 코로 흡입하는 형태로의 백신을 만들면은 훨씬 백신의 효과도 뛰어나면서 부작용도 덜하고 또 효과도 크면서도 오래 지속이 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이나 중국에서 추가 임상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백신에 대한 이 일종의 딜리버리 루트라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 투여하는 그런 어떤 경로를 바꿈으로써 더 좋은 백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사기 형태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